안녕하세요. 영진닷컴 이기적 거말 홍태성입니다. 오늘 섹션 두 번째 시간 컴퓨터 범죄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정보화 사회, 그 다음에 역기능인데요.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는 건 뭐냐면 정보를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정보를 가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통을 해요. 이런 것들이 종래에 우리가 물건, 물품이나 재화 이런 생산 활동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가치를 지니는 사회. 그게 바로 정보화 사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게 된 동기, 획기적인 기술 혁신. 뭐예요? 컴퓨터가, 그 다음에 정보통신, 통신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죠.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됐다라는 거고, 지식, 정보 같은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라는 거고, 빅데이터, 그죠? 정보 자원에 의해서 주도되는 사회, 그걸 정보화 사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중요한 건 얘예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 잘못해가는 거죠. 정보화 사회라 좋기만 한데 이런 나쁜 점도 생기더라. 그걸 역기능이라 하는데 컴퓨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란물, 폭력물의 무분별한 유통, 개인정보의 누출, 사생활 침해, 현실 도피, 비인간화 현상 초래, 그 다음에 나머지 건다 아시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야기가. 그런데 이거요. 정보 이용의 불평등. 이게 바로 정보사의 역기능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정보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평등이 생긴다. 그게 정보사의 역기능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잘 다릅니다. 범죄 유형, 컴퓨터 범죄, 뭐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데이터를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불건전한 정보를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거 전부 다 위법 행위다라는 거고, 그리고 지적 재산권 침해, 금융 사기,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 뭐다 이런 것들 어렵지 않고, 해킹이라는 건뭐 워낙 유명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남의 컴퓨터에 불법적으로 침투해서, 불법적인 접근 침투해서 정보를 유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해커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크래킹이라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네트워크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해요.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복사 방지를 풀어버린다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에 맞게끔 불법적으로 변조하는 행위, 그런 걸 크래킹이라 한다는 거죠. 넓은 의미에서는 다 해킹이죠, 실은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는 게이 피싱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금융기관을 사칭을 해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빼낸다는 얘기죠.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서 사기에 이용하는 해킹 수법, 피싱이라 그래요. 피싱. 메일을 보낼 때 이거는 가짜 메일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냈겠어요? 아니죠.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알아보는 거죠. 피싱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파밍이라는 거는 더 심각해요. 얘는 뭐냐면 컴퓨터가 악성 코드나 이런 거에 감염이 됐기 때문에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해요. 진짜 주소를 넣어두요. 이건 정말 속수무책이죠. 해당되는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은행 사이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가짜 사이트예요. 가짜 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바로 파밍이에요. 파밍. 그다음 또 있어요. 스미싱. 우리 문자 같은 거 봤잖아요. 돌잔치 초대, 뭐 결혼 초대 이런 거 눌러 순간 소액 결제가 돼 버려요. 그런 겁니다.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되고 나도 모르게 소액 결제가 되거나 정보가 유출되는 범죄 행위, 그걸 스미싱이라 그래요. 이번에 인터넷 부정 행위 가겠습니다. 도청이라는 게 있어요. 와이어 태핑. 도청이 뭐예요? 몰래 엿듣는 거죠. 그래서 통신 회선상에 전송 중인 자료나 정보를 몰래 빼내서 도청하는 행위다라는 거죠. 몰래 빼내는 행위, 도청. 그 다음에 스니핑. 이 스니핑,
스니프가 무슨 뜻이냐면 걔 코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정 호스트에서 실행돼서 호스트에 전송되는 정보를 갖다 엿보는 행위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라는 건 계정이라든가 어카운트, 패스워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스푸핑, 스푸프 자체가 속임수란 뜻이 있어요. 사기죠, 사기. 그래서 속임수의 의미로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처럼 뻥을 치는 거, 스푸핑이라 그래요. 웜, 웜이라는 거는 이제 감염 대상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연속적으로 자신을 계속 복제를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시스템에 부하를 갖다 주겠다라는 거죠. 바이러스 형태를 침입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고 다운시켜버리는 거고, 그 다음 우리 디도스, 디스, 이 앞에 있는 D라는 거는 흩어져 있는 분산, 그죠? 디스트리뷰티드라고 하죠. 그래서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라 해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거든요. 디도스 매우 중요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슬램머, 웜 바이러스, 그 다음에 버퍼 오버플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라는 거는 위장하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 코드로 위장해서 침투시키는 행위. 그래서 백오리피스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이었었죠. 해킹 프로그램이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백도어, 백도어라는 건 뭐예요? 뒷문이라는 뜻이죠. 뒷문. 얘는 이제 관리자가 편의를 위해서 또는 설계상 버그로 인해서 보안이 제거된 통로, 그걸 다 백도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트랩도어 이렇게도 불러요. 트랩도어. 그 다음에 디나이얼 오브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죠. 대량의 데이터 한 번에 서버에 집중시켜버려요. 그래서 전송시켜버려서 특정 서버를 마비시켜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도스에서 더 발전된 형태가 디도스예요. 디스트리뷰티드. 그 다음 워드라이빙, 워드라이빙이라는 건 뭐냐면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노트북을 이용해요. 그래서 취약한 네트워크를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취약한 무선 군의 정보통신망을 불법적으로 접속하는 행위, 워드라이빙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키로거, 키를 기록하겠다 이런 뜻이죠.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면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패스워드, 아이디 이런 걸 다 빼내요. 그걸 다 키로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인데요. 시험 문제에서 잘 나와요. 가로막기, 인터럽션, 가로막아버리는 거죠. 데이터의 전달을 가로막아서 받는 사람 측, 수신자 측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걸 방해해버리는 행위예요. 이거는 정보의 가용성을 저해하는 겁니다. availability. 그래서 가로막기, 가로막어. 근데 그럼 뭐가 된다? 정보를 쓰고 싶을 때 못 쓴다라는 거죠. 가용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막기, 막. 가용성의 가, 막가, 막가. 이렇게 알아두세요. 막가. 가로막기는 가용성. 그 다음에 가로채기, 인터셉션. 우리 농구할 때 공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도중에 도청, 몰래 보는 행위, 가로채버리는 거죠. 얘는 가로채기는 기밀성, 기밀성을 해치는 거예요. 가로막기는 막가, 가용성이고, 막아버렸으니까는 쓰려고 그럴 때 못 쓰는 거고, 가로채기는 도중에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도청, 몰래 보는 행위 때문에 기밀이 사라진 거죠. 기밀이. 그래서 기밀성을 저해한다라는 거고, 변조, 수정, 모디피케이션이 수정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얘는 내용을 수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결성이 저해된다. 그러니까 결점이 생기는 거죠. 무결성이라는 거는 일관적이고 정확해야 되는데 변조, 수정됐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결성이 저해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패브리케이션, 얘도 위조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무결성이 저해돼요. 위조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증 관계 없이 다른 보낸 사람, 송신자로부터 데이터가 온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해버리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무결성이에요. 위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로막기는 가용성, 막가, 가로채기는 기밀성, 채기, 그 다음에 변조, 수정, 위조는 전부 다 무결성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도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 잘 언급을 합니다. 시스템 보안 가겠습니다. 시스템 보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안의 의미는 뭐예요?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가겠습니다.
시스템 및 데이터를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공개, 변조, 파괴, 지체 이런 것부터 보호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보호하는 것, 이제 보안에 해당되는 거고, 보안을 위해서는 이제 각 자원들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중요도에 대한 보안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불법 사용자가 시스템에 침투해서 자원을 훔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보안.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 OS, 운영 프로그램, 인터넷 서버 등의 취약점을 이용한 침입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화벽을 이용해서 구축한다예요. 방화벽, 파이어월 그러는데, 방화벽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벽을 파이어월, 방화벽이라고 하거든요. 가겠습니다. 컴퓨터에도 방화벽이 있어요. 방화벽은 여기 나와 있는 센텐스 맞다 틀리다가 시험 문제 나오니까요. 신경 쓰시고요. 가겠습니다. 방화벽은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의 상호 접속 또 데이터 전송을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보안 기능이에요. 내부 외부, 아까도 외부에서 불이 났을 때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 개념이기 때문에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 자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요, 당연히 내부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거고, 외부로부터 유입 정보, 유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얘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예요. 그런 정책, 또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총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하드웨어만, 소프트웨어만 요렇게 또 뻥을 치겠죠. 요거 조심하시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패킷, 이 패킷이라는 게 packet 전송할 때의 단위잖아요. 패킷을 엄격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인증된 것만 통과시키는 구조예요. 방화벽은.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언급을 잘하는 건 바로 얘입니다. 보세요. 외부로부터의 침입은 막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내부에서 어떤 해킹이 일어났다. 이거는 못 막아요. 방화벽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깥에서 불이 났을 때 안으로 불이 못 들어오게 방화벽을 딱 해놨는데 안에서 불이 나는 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방화벽은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장치, 보안장치의 구조와 보안 기능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것처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총칭, 정책 이런 것 전부 다 얘기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추적 해가지고 흔적을 찾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조심하시고요. 방화벽의 기능과 특징인데, 기능은 방금 전에 뭐 살펴봤잖아요. 접근을 제어하겠다라는 거고, 사용자 인증도 맞죠? 그렇죠? 그다음에 로깅, 암호화 이런 게 방화벽의 기능이고, 특징이라는 거는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거죠. 그다음에 서비스의 취약점을 보호해 주고 보안 기능을 집중화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방화벽의 기능과 특징이고, 중요한 건 이제 얘예요. 방화벽의 구성 요소. 스크린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 얘는 패킷 전송을 담당하는 라우터에서, 우리 라우터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장치 기억나시죠? 라우터는 최적의 경로 선택이에요. 라우터에서 허가받지 않는 발신자의 정보를 제거해버리는 거. 스크린 라우터. 여기서 얘기하는 스크린이라는 건 이렇게 걸러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개념으로.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바깥쪽으로 외부로 나가는 패킷을 허가 또는 거절하거나, 반대 개념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패킷의 진입을 허가하거나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스크린 라우터는 라우터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베스천 호스트, 얘도 중요한 거죠. 우리 옛날 이렇게 성곽을 보면 지키는 병사들이 지키는 데가 있잖아요. 좀 높은데, 그게 베스천 호스트거든요. 방화벽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베스천 호스트예요. 그래서 방화벽 시스템의 주요 기능으로서
액세스 제어 접근을 제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응용 시스템의 게이트웨이로서, 게이트웨이 기억나시죠? 관문 플락시 서버의 설치, 플락시 서버 잠시 후에 배워요. 그 다음에 인증 로그를 담당한다. 아까 이 부분 방화벽의 기능, 베스천 호스트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플락시 서버, 플락시가 무슨 뜻이 있냐면 대리, 대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예전에 플락시를 플라치 플라치 이렇게도 불렀었거든요. 플락시입니다. 플락시. 얘는 뭐냐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PC 사용자와 인터넷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서버. 중개자 역할.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캐시와 방화벽 기능이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캐시 중간에 보관하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캐시 메모리 배웠잖아요. 캐시 메모리와 방화벽의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의 기능, 방화벽의 기능. 캐시라는 거는 보세요. 액세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저장해 두었다가 그 사이트를 다시 읽을 때 플락시 서버에서 읽어드려 속도를 향상시킨다. 캐시 메모리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방화벽은 이제 방화벽. 인트라넷이라는 것, 인트라넷, 익스트라넷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트라넷이라는 거는 안에서 인터넷을 인터넷에 접속할 때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화벽 기능, 그다음 확장성, 관리 효율이 뛰어난 웹 캐시 기능을 표준으로 탑재하고 있다. 플락시 서버 캐시와 방화벽의 기능이 있다. 요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보안 등급이라는 거는 그 등급에 따라서 보안의 강도를 높이겠다 그거죠. 가겠습니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시스템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안의 수준을 평가한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A, B, C, D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B, 3, 2, 1, C는 C, 2, 1 이렇게 또 나눠져요. 그래서 등급은 A가 가장 높은 거고 A, B, C, D의 D가 가장 낮은 단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A, 우리 암기 속속의 아메리카 A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A.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당연히 3, 2, 1 요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C, 2, 1 맨 마지막이 D다라는 거죠. D 같은 경우는 거의 보안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수학적 접근으로 증명이 가능한 시스템 정도. 그러니까 B3보다 바로 위에죠. B3 등급의 보안 수준으로 시스템 안전을 수학적인 접근으로 증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A, B는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C, D 이렇게 나눠져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정보보호센터 이제 키사에서 정한 건데, 우리나라는 K7이 제일 강합니다. K7, 그 다음에 6543, 둘, 하나 이렇게 내려가요. 보안 등급 간단하게만 알아두시고요. 이번엔 정보보호 서비스 가겠습니다. 인증이라는 게 뭐예요? 인증. 너 맞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또는 발신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전송된 메시지가 확실히 갔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인증이에요. 인증.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접근 제어. 접근은 제어하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적절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비밀 보장. 보안 시스템을 이용할 때 데이터의 비밀이 보장되는 거. 부인 봉쇄는 중요해요. 부인 봉쇄 말이 좀 어렵거든요. 부인 봉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고 돈을 내요. 그리고 뭘 받습니까? 영수증을 받잖아요. 왜 영수증을 받아요? 나중에 돈 안 됐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영수증 보여주면 된 거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송신자가 송신한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안 보냈어요. 수신자가 수신한 사실을 부인하는 거. 안 받았어요. 이걸 갖다가 보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 부인하는 걸 봉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 증거를 제공하는 거. 그게 부인 봉쇄고. 무결성이라는 거는 결점이 없다. 정확하다. 일관성이 있다. 그 뜻이에요. 권한이 없는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파괴되지 않은 데이터의 특성. 그게 무결성이고. 보안 감사. 우리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보안에 대한 감사를 위해서 시스템 보안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는 거, 그게 바로 보안 감사예요. 암호화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에다가 암호 알고리즘을 적용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보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암호문이라는 형태로 변환해 주는 기법이다라는 거죠. 암호. 암호화를 위해서는 이제 키와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여기서 알고리즘이라는 거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절차나 방법,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고, 키의 종류에 따라서 단일키, 다른 말로 이제 비밀키, 대칭키라고 해요.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중키, 공개키, 비대칭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일키니까 키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대칭이고, 이중이니까 서로 다르죠. 두 개니까. 그래서 비대칭이에요.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암호화 다섯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신원 확인, 너 맞니? 그죠? 그 다음에 인증, 이미 배웠던 부분이고, 발신자의 부인 봉쇄 배웠잖아요. 부인 봉쇄, 오리발 내미는 거죠. 오리발 내미는 걸 미연에 방지하겠다, 그 뜻이에요. 검증,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암호화 다섯 가지 원칙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얘입니다. 암호화 기법. 첫 번째로 비밀키 가겠습니다. 비밀키. 비밀키라는 거는 대칭키, 단일키 이렇게도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단일키라는 거는 하나죠. 하나 있는 거예요. 키가 하나 있으니까 똑같이 생겨야 돼요. 대칭키, 같다란 뜻입니다. 그리고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키. 누구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복제됩니다. 우리끼리 비밀이야. 너랑 나랑 갖고 있는 키는 똑같아. 비밀. 똑같다. 단일. 그래서 이거를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되냐면, 우리 암기 속속 해드렸잖아요. 비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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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를 달았다. 비대단.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비대단.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비대단. 암기 속속에 해드렸듯이. 비대단. 비대단. 비대비대단단 되네요.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여러분들 이렇게 달달달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 헷갈립니다. 나중에는 보세요. 비밀키 뭐냐면 송신자와 보내는 사람, 수신자 받는 사람 서로 동일해요. 동일. 동일하다라는 건 뭐다? 대칭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칭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대칭. 그리고 하나의 키, 하나. 다른 말로 단일. 비밀키. 그래서 비대단이에요. 비대단. 비대단.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암호화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복호화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왜요? 단일키잖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간단해요. 왜? 단일키니까. 파일의 크기도 작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많아지면 관리해야 될 키의 개수가 늘어나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아지면 관리해야 되는 키의 개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대표적인 방식은 DES라는 게 있어요. DES. 잠시 후에 여기서 배워요. 비데스 이렇게 알아두세요. DES. 비밀키 DES. DES 기법을 쓴다. 방식은 이번에는 이제 공개키 가겠습니다. 공개. 얘는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공개를 하느냐, 이중이거든요. 그리고 비대칭키입니다. 이중이니까 두 개니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얘는 공비이, 공비이, 공비이 이렇게 넣어두세요. 이거 공개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파트에 우체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파트마다 이렇게 우체통이 호수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호, 2호 이렇게 우체통이 있는데 우편함이라고 표현하기 낫겠죠. 위에는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아무나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자그마한 열쇠 구멍이 있어요. 열쇠 구멍이. 열쇠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것도 이렇게 문이 있는 거예요. 문. 자, 요런 게 공개키 개념이에요. 보세요. 여기다가 아무나 갖다가
넣어요. 편지, 광고지 그런 거 다 넣습니다. 여기 열쇠가 잠겨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꺼낼 때는 여기 손 넣어서 꺼내기가 힘들어요. 반드시 이 열쇠를 열어서 큰 문을 열어서 우편문을 빼냅니다. 이게 바로 공개키 개념이에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암호화 할 때는 공개키예요. 암호화 할 때는 집어넣을 때는 공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꺼낼 때는 열쇠가 있어야지만 꺼내요. 그래서 암호화 할 때는 공개하고 여기 해야 되겠네. 암호화 할 때는 공개하고 꺼낼 때는 비밀이에요. 열쇠가 잠겨져 있습니다. 복호화 할 때는 비밀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키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달라요. 비대칭. 여기를 공개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공개키. 암호화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르다. 다른 게 뭐다? 비대칭. 다른 거니까 두 개가 있다. 이중키. 그래서 공개하는 거예요. 여기 공개했잖아요. 암호화 복호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할 때는 공개하고요. 복호화할 때는 비밀키로 한다. 그래서 제가 만든 사자성어 암공복비 이렇게 하세요. 암공복비. 암호화할 때는 공, 공개키. 암공복비. 복호화할 때는 비밀키. 암공복비. 이중키이므로 알고리즘이 복잡하고 당연히 파일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 암호화가 공개이므로 키의 분배가 쉽고 공개이므로 아무나 갖다 우편물 넣을 수 있고 관리해야 되는 키의 개수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방식은 알사가 있습니다. 알사. 알사. 사람 이름 딴 거예요. 얘는. 그래서 비데스. 데스고. 공개는 알사예요. 공알사. 공알사. 이렇게 알아두세요. 다음 시스템 가겠습니다. 데스. 데스는 어디 키? 무슨 키? 대칭 키. 데이터 암호화 표준. 데스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데스, 비대, 비밀키. 56비트의 키를 사용해서 64비트의 평문 블록을 암호화하는 방식이에요. 이런 거는 맞다 틀리다 나오면 맞출 줄 아셔야 돼요. 56비트의 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64비트의 평문을 평문 블록을 암호화하는 방식이에요. 뭐가? 데스.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정보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한다. 방금 전에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고 대표적인 단일키 대칭키 암호화 시스템이다. 데스. 비대. 대칭키. 데스. 이번엔 알사요. 알사. 매우 중요해요. 알사. 알사 같은 경우는 리베스트 샤미르 알더맨 사람 이름을 딴 거예요. 앞자 RSA. 3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알사법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소인수 분해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다. 공알사. 암호화와 사용자 인증을 동시에 수행하는 대표적인 이중치, 이중키, 비대칭키, 공개키, 공알사.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암호화 시스템 종류 데스, 알사, 비밀키, 공개키. 암호화 기법은 각각의 기법, 시스템 종류, 특징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요. 혼돈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자우편, 이메일 보안인데요. 전자우편 보안, PM이라는 게 있어요. Privacy Enhanced Mail인데 플레임은 중요하지 않고 PM이라는 거는 인터넷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개발한 암호화 기법이에요. 얘는 보안 면에서는 우수한데 구현이 어려워서 널리 이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만 계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도중에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암호화 시스템이에요. 근데 구현이 어려우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알아두셔야 돼요. PGP. Pretty Good Privacy 약자예요. PGP. 얘는 필립 짐머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암호화 기법이고 현재 전자우편 암호화에 주로 사용합니다. PGP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배운 알사 방법을 이용해서 암호화해요.
바로 이 부분이죠. 공개키 방식을 이용해서 공비이 기억나시죠? 인터넷 전자우편을 암호화하고 복호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전자우편에서 사용하는 거 PGP. 그 다음에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메시지의 변경 여부를 점검한다. 뭐가요? PGP.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메시지의 서명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송신자의 신분을 인증하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고, 메시지 인증, 그 다음에 사용자 인증,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 인증한다. 송신 부인을 방지, 부인 방지, 부인 봉쇄 기억나시잖아요. 오리발 내미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개키, 공비이. 전자서명은 공개키 방식을 사용하도록 규정됐다.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웹에서의 보안인데요. S-HTTP라는 거는 우리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기억나시죠? 기존 HTTP의 보안 확장판이다.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SL 매우 중요하죠. Secure Socket Layer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넷스케이프 브라우저에서 사용한 암호화 프로토콜이다.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HTTP, N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FTP 등에서도 호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SSL 이건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SEA 이거 같은 경우는 W3C에서 개발한 것, 그래서 전자서명, 암호화 통신 등을 이용한 보안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SET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SSL처럼 얘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마스터카드, 마이크로소프트, 넷스케이프, 비자, 인터내셔널 이 회사들이 합작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SSL, SET 이런 건 조금 맞다 틀리다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섹션 컴퓨터 범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